네, 오늘 제가 여기 아보카도 전에 이렇게 벗겨서 씨를 이제 담가놨던 거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보카도 제 생각에 제 기억으로 한 3주 전? 근데 오래 걸렸어요. 3주 아니면 4주? 정확하게 이제 제가 날짜, 영상 찍은 날을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드디어 이렇게 며칠 전까지도 기미가 없었는데 갈라지면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싹이 나오고 있죠, 싹. 싹이 나오고 있고요. 이 옆에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신기하죠? 얘는 껍질을 안 벗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 생각에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물에 꽂은 식물들은, 씨앗이나 식물들은, 어쨌든, 뭐, 정말 물꽂이가 안 되는,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 정말 일부 몇개 빼고는요, 정말 대부분 다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잠기도록 제가 한번 다시 넣어놓을게요. 여기 화분을 막 이것저것 물그 컵을 막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여기다 같이 담가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잘안 자라나요? 안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같이 담갔던 건데 얘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그 아보카도를 자를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추측인데, 아보카도를 자를 때 칼로 반을 딱 쪼갤 때이 씨를 다친 거 아닌가 싶어요. 다쳐서, 얘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지금 씨 내리는 게 갈라지지도 않고 지금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같이 했던 거고요. 얘는요, 사실은, 신기하게, 며칠 전에, 그러니까 같은 아보카도인데, 같이 샀던 아보카도인데, 얘는 오래 먹으려고 쿠킹포일에 이제 아보카도를 싸서 냉장고에 과일칸에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3일 전에 꺼냈는데, 보니까 이렇게 씨가 이렇게 심상치 않게 뭔가 이렇게, 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보니까 살짝 갈라지려고 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여기다 넣어준 거죠. 왜냐면 이제 얘는 물 속에 있었고, 뭐 3주 넘게. 얘는 그 아보카도 속에, 냉장고에 들어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얘는 성장이 지금 속도가 오히려 같고, 얘는 그때 같이 했던 건데, 씨를 다친 것 같아요. 그 겉에 씨가. 칼에 의해서 다친 걸로 저는 지금 추측을 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또잘 뿌리를 내리는지 한번 여러분께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